진짜 많아. 이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모르겠네. 내일 한번 인바디를 재봐야지 알것 같아요. 지금 시간 보실래요? 보시면 늦게 먹고 많이 먹고 탄수화물만 먹는데 아 내일 빠질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무 남냥입니다. 자, 저번 주 동안 무슨 요정이라 그러지? 알고리즘 요정이 다녀갔어요. 그 뭐냐면 한 50일 전에 기초대사량만큼만 일주일 먹으면은 살이 찔까 안 찔까였어요. 근데 지금 57만 명이 봐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래서 물 들어온 김에 노를 저어보겠습니다. 그 이번에 할 실험은 뭐냐면은 댓글을 보니까 신동훈 닮았다고가 제일 많았고, 아 이거 수염을 이렇게 그려야 되나? 그리고 두 번째로 많았던 댓글이 아 근손실에 눈물 흘리고 한다고, 아 근손실 감당한 거냐고, 이렇게 근손실 근육이 빠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음식을 보시면은 뭐 술도 있고 피자도 있고 이렇게 고단백 식품이 아니잖아요. 이게 고탄수화물 식단이고 식단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안 맞췄잖아요. 그래서 근손실이 난 건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번 실험은 일주일 동안 탄수화물만 먹어보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다못 채울 것 같고요. 금요일까지 해서 5일 동안 탄수화물만 먹고 근손실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자마자 인바디 측정했어요. 근육량 37.7에 체지방 13.8, 몸무게 77.5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실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이거 간단하게 그냥 이두개 있잖아요. 이두 개랑 밑반찬 이거를 그냥 오늘 세끼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럼 대략 이게 315칼로리니까 630칼로리에 대충 뭐 반찬 하면은 한 700칼로리 되겠죠? 세 끼면 7321, 2100칼로리. 와, 간단하게 그냥 요렇게 이제 세 번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깻잎 대박. 이렇게 해서 어, 대박. 역시 탄수화물이 맛있어. 자, 하나 클리어했고요. 두 번째 무말랭이 무침. 오, 왜? 왜? 다 먹었어? 우와 씨, 맛있겠다 씨. 응? 뒤에 뭐야? 왜? 한국인가? 괜찮아. 먹어 여기. 정말 맛있어. 자, 4시 반. 두 번째 식사하겠습니다. 오우, 흰쌀밥. 이거 너무 인데? 오우, 깻잎 무침. 이거 깻잎은 다 먹고, 안에 이걸 딱 넣어가지고, 비벼먹는 거지. 비벼가지고. 대박이다. 자,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마지막 식사 할 건데 오늘 햇반 4개 먹었습니다. 4개 해봤자 한1200칼로리 조금밖에 안 넘어요. 아, 아직도 기초대사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햇반 2개 분량의 밥, 햇반 하나가 210g이거든요. 그래서 420g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000칼로리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식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릇 무게가 450g. 자, 420g 정도 맞췄고 밥 보세요, 밥. 이 손, 아, 밥 진짜 많아. 이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모르겠네. 내일 한번 인바디를 재봐야지 알것 같아요. 지금 시간 보실래요? 11시 반이야. 보시면 늦게 먹고, 많이 먹고, 탄수화물만 먹는데, 아, 내일 빠질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밥 대박 많죠? 김치하고, 콩나물, 이렇게 먹고요. 이거는 국물만, 간장, 장조림 간장, 쓱쓱 비벼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아, 이럴 줄 알았어. 배가 계속 불러 있었어요. 몸무게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근육량이 올라갔어요. 아, 이것도 재밌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바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체중이 500g 늘었고 근육량이 400g 늘었어요. 체지방량이 300g이 줄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먹을까요? 고구마 일단 갖고 왔어요. 고구마 갖고 와가지고 300g인데 300g이 몇 칼로리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도 2000에서 한2200 칼로리 그 사이에
탄수화물만 섭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측정하는 걸로 뵙겠습니다. 자, 고구마 300g 먹을 건데 이 300g에 384칼로리 정도 돼요. 100g에 125칼로리래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첫 끼로 먹겠습니다. 오이소박이랑 먹겠습니다. 두 번째 식사, 이 바나나를 먹을 건데 이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램수를 재야 칼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체육관에 계량저울이 없어가지고 집에까지 다시 왔어요. 이거 실험하려고 집에까지 왔습니다. 무게를 재고 먹어볼 건데 바나나가 100g당 93칼로리래요. 그래서 500g 정도 먹으면 한 500칼로리 정도 되니까 한 500칼로리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바나나 지금 5개인데요. 5개에 500g이에요. 그러면 500g이면은 대략 500칼로리예요. 바나나? 은근히 칼로리 있습니다. 짠! 아, 뭐 5개 금방이죠 뭐 이거. 자, 2일차 세 번째 식단, 햇반 두 개랑 파김치, 파김치랑 먹겠습니다. 오, 파김치의 밥. Let's go. 오, 파김치. Let's go. 오이소박 Let's go. 오이소박이. 오. 자, 이제 집에 와서 마지막 탄수화물을 먹으려고 해요. 배가 전혀 안 고픈데 그래도 칼로리를 맞춰서 먹어야지 이제 실험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칼로리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한 300에서 400칼로리 더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과, 사과가 근데 또 100g에 57칼로리 정도밖에 안 된대요. 사과하고 300g에 150칼로리예요 그 다음에 이 딸기, 딸기로 한번 탄수화물을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와, 딸기가 100g에 27칼로리밖에 안 된대요. 이게 90칼로리, 100칼로리밖에 안 돼요. 와우. 대박. 사과 이 3개거든요. 사과 3개가 500g이에요. 칼로리를 계산하면은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2개가 400칼로리 정도 돼요. 이게 100칼로리, 이게 300칼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 진짜 살 찔 것 같은데 너무 배부르네. 안녕하세요. 단백질 없이 탄수화물 먹고 근손실이 나는지 안 나는지 체크하는 3일째, 3일째 날입니다. 자, 3일째 인바디 측정을 했고요. 보여드릴게요. 어이없게도 근육량이 또 늘었습니다. 근육량이 늘었어요. 일단 몸무게도 늘었어요. 몸무게 400g 늘었고 근육량 300g 늘었고 체지방이 200g이 빠졌습니다. 저는 대략 탄수화물만 2000칼로리 정도 지금 섭취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2000칼로리 정도 탄수화물 섭취하고 또 내일 인바디 측정하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먹을 거 한번 보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이렇게 사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햇반하고 쌀국수. 아, 쌀국수 탄수화물 대명사 아닙니까? 쌀국수 칼로리 330, 같은 거 2+1이 멸치 칼국수 325칼로리 같은 거 3개 보셨지만 315칼로리, 315칼로리 640칼로리 정도 되니까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이렇게 한 끼, 두 끼, 세 끼 이렇게 먹으면은 딱 칼로리가 1900, 200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밥을 그냥 말아가지고 말아버려. 자, 이 640칼로리 돼요. 아, 진짜 탄수화물 폭탄. 어우, 탄수화물 먹었더니 얼굴 때깔이 좋은데? 자, 두 번째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4시 얼큰. 근데 이렇게 인스턴트 먹으면 단점이 뭐냐면은 보세요. 나트륨. 나트륨 2130이에요. 하루 권장량이 2000ml예요. 하루 권장량이. 이거 하나면 하루 권장량 끝나는 건데 제가 오늘 이거 3개 먹잖아요.
진짜 안 좋은 거죠, 건강에는. 자, 수업 중간에 배가 고파가지고 오렌지 이거 하나를 먹겠습니다. 이게 하나가 110g 칼로리 얼마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렌지 100g에 40칼로리밖에 안 된대요. 오케이, 이거 먹어도 돼요. 먹고 이따가 또 국수하고 햇반하고 이렇게 먹고 오늘 식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식사를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자, 이거에다가 이거 반찬. 오, 진짜 지그스. 안녕하세요, 요모 남녀입니다. 오늘 4일차. 자, 4일차인데 어저께 이제 국수하고 밥만 이제 먹는 날이었는데, 자, 어이없게도 보실까요? 4일차 체중 변화 없었고요. 체중 변화 없었는데 근육량이 100g 증가하고 체지방량이 300g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탄수화물의 대명사인 빵. 근데 빵이 속에 뭐 팥이나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것들은 지방질이나 당이 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 순수 식빵의 딸기잼 이걸로 맞춰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인바디 재고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잼도 봤더니 칼로리가 있죠. 이게 100g에 260칼로리. 그래서 제가 200g을 덜어서 가져가서 식빵에다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500칼로리야. 이게. 자, 식빵을 사왔습니다. 식빵 파리바게트에서 사왔고요. 이게 지금 칼로리가 1150칼로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짜기짜면 이거 싼 거 이게 500칼로리예요. 더하면은 이걸 다 먹잖아요. 그럼 1600칼로리예요. 1600칼로리고 하루 종일 먹고 400칼로리 탄수화물 다른 걸로 해가지고 오늘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각 됐어요. 8조각. 집에 가는 길에 배고파서 식빵 하나만 꺼냈는데 이거 3개째 먹고 있어요. 3개째. 아우, 계속 들어가네 이거. 일단은 중간에 식빵 3개를 그냥 맹으로 먹었습니다. 뿅. 400칼로리 남았는데 와이프가 진 비빔면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50g에 625칼로리니까 이거 한 반 정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와, 대박. 어떻게 이거 안 될 수 있어? 자,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호 남녀입니다. 오늘은 탄수화물만 먹고 근손실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와서 또 인바디 쟀고요. 드디어 마지막 날 5일차 만에 근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몸무게는 300g이 줄었고요. 근육량이 400g이 줄었어요. 근손실 났습니다. 그리고 체지방량, 지방량이 400g이 늘었어요. 일단 이렇게 변화가 있고요. 내일 아침에 와서 인바디 마지막 오신 다음에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 탄수화물 중에 또 대표적인 탄수화물 떡. 떡은 칼로리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람수, 여러분들 칼로리 계산할 때 조심하시는 게 무조건 그람수를 잘 재셔야 됩니다. 그람수 재서 2000칼로리 맞춰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는 길에 사왔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떡 속에나 빵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설탕 때문에 칼로리 계산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순수하게 조금 안 들어가 있는 좀 이렇게 속에 뭐가 없는 이런 떡으로 준비를 했고 가래떡도 샀어요. 그래서 가래떡까지 해가지고 그람수 잘 재서 2000칼로리 맞춰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래떡이 지금 따뜻해가지고 이거 먼저 먹으려고 하는데 250g이에요. 250g인데 이게 100g당 210칼로리 정도 된대요. 200g이면은 한 450에서 500칼로리 정도 돼요. 이게 와, 너무 심하다 이거. 와, 아, 이거는 꿀 찍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500칼로리 너무 세다. 두 번째 식사는 무지개 또 300g이에요. 인터넷 쳐보니까 이게 100g에 230칼로리 정도 돼요. 이게 총 300g이거든요. 그러니까 690칼로리예요. 이 세 개 다 먹으면. 와우. 690칼로리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지겠다. 자, 세 번째 식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떡은 인절미입니다. 인절미고 스텝 오 220g 정도 되는데 이게 100g당 220칼로리래요. 대략적으로 한 450칼로리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 이거 450칼로리. 이거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식사. 자, 안녕하세요. 마지막 식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인데? 자, 이 세 개에 100g입니다. 이 세 개에 100g인데 이게 200칼로리가 넘어요. 세 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먹어. 딱 먹어봐. 그게 뭐라고? 빨리 내일이 와서 고기 먹고 싶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까지 탄수화물만 섭취하는 거 끝났고요. 오늘 아침 일찍 나와서 인바디 측정하고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바디 측정을 마쳤습니다. 아유, 제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체중입니다. 자, 전날 대비해가지고 몸무게 600g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떡을 한 2000칼로리 맞춰서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근육량이 900g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슬퍼하던 근손실이 안 났어요. 그 다음에 체지방량이 1.8kg가 빠졌어요. 1800g이 빠진 거예요. 대박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인바디 측정 원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하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첫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첫날.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쪽이 첫날 비교입니다. 보시면은 마지막 날 결과가 체중의 변화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근육량이 1.3kg가 늘었고 체지방이 2.2kg가 빠졌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남자분이시건 여자분이시건 꼭 물어봐요. 선생님,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보충제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 에너지를 잘 섭취해줘야 된다, 이런 거를 인식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실험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까지 이거 어떻게 보면 잘 나왔다고 해야 되죠. 잘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 일주일 5일 실험했는데 근육량이 1.3kg 늘었고 지방량이 2.2kg가 빠졌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하면서 느낀 걸 얘기 드릴게요. 인바디 말고 실제로 제가 몸에서 느끼고 거울로 봤을 때는 살이 찐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뭐랄까, 항상 약간 부어있는 느낌? 짱짱한 느낌? 이런 느낌은 이번 주 실험하면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나 빠뜨린 게 있다. 제가 탄수화물을 조금 2000칼로리 충분히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일단은 허기짐이나 배고픈 건 없어요. 잠도 잘 자고, 저번에 기초대사량 할 때는 양이 적으니까 막 잠도 못 자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탄수화물 좀 충분히 먹고 하니까 일단 허기지는 건 없고 지치는 거 없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로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 운동이 잘 돼, 운동이 힘이 나, 그런 거는 있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성분표를 이렇게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긴 찍어놨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탄수화물만 온리 섭취를 했잖아요. 자세히 성분을 보면은 안에 단백질이 뭐 3g, 5g, 7g 이 정도는 다 들어있더라고요. 떡도 마찬가지로 들어있고 쌀 그냥 밥에도 좀 들어있고 빵에도 들어있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예 안 먹는다고 탄수화물만 먹는다고 생각을 했어도 단백질이 어느 정도 조금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탄수화물 잘 보충해주고,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루에 40에서 50분 정도 월화수목금 했고요. 그럼 여기서 유추해낼 수 있는 거는 또 뭐냐면은 탄수화물만 먹었어도 칼로리 맞춰서 먹고 근력 운동을 하면은 살이 안 찐다. 살이 안 찌고 근육량하고 지방량 변하는 거는 인바디로 봤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계이기 때문에. 제가 인바디 실험한 것도 있어요. 인바디 실험한 것도 링크 걸어놓을게요. 인바디를 측정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이나 변하는지, 인바디 믿지 마세요. 이게 이제 주제였거든요. 그것도 하루 종일 실험한 게 있어요. 그것도 링크로 딱 띄워드릴게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인바디는 기계이기 때문에 체감하는 거랑 많이 다르실 수가 있으세요. 실제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인바디 잘하시는 분들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로리만 맞춰서 정확하게 먹고 근력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살이 안 찐다. 탄수화물만 먹어도 살이 안 찔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저는 이번에 탄수화물을 고를 때 순수 탄수화물을 고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좀 정제된 탄수화물에는 지방이 되게 많아요. 특히 빵, 빵에는 지방질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큰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는 과자 있잖아요. 과자도 제가 먹고 싶었는데 못 먹은 거는, 과자는 탄수화물보다 진짜 지방의 함량이 되게 많아요. 우리 과자 먹고 나면 손에 기름 묻잖아요. 진짜 지방의 함량이 많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고르실 때는 밥이나 밀가루도 어떻게 보면은 가공된 거지만은 순수 탄수화물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면 종류 중에서 더 좋은 탄수화물은 스파게티 면. 우리 스파게티 면이 진짜 양질에 좋은 탄수화물 공급원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탄수화물을 고를 때 양질의 탄수화물을 좀 고르시면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성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 주에는 하면서 생각을 한 건데, 그럼 탄수화물만 먹었을 때는 이렇게 근손실이 안 나고 오히려 근육이 증가하고 체지방이 빠졌다.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단백질만 먹으면 어떨까요? 단백질만 2000칼로리 섭취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주로 써야 되는데 탄수화물이 없고 단백질만 들어오기 때문에 분명히 근손실이 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거는 한번 실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고기 종류가 너무 먹고 싶어요. 정리하자면 칼로리를 정해놓고 먹는다면 탄수화물만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칼로리 맞춰서 한번 먹어보세요. 왜냐면은 떡 먹을 때 보시면 아세요. 떡 100g에 200칼로리예요. 근데 거기 포장되어 있는 게 거의 300칼로리야. 한 팩에 거의 300g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2, 3, 6 무조건 600칼로리가 넘어요. 근데 우리 떡 그거 기본적으로 떡 한 팩 정도는 무조건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중 감량의 목표가 있다면 칼로리 맞춰서 꼭 먹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Be cool.